데일리. 예, 방송. 예, 알겠습니다. 데일리 디톡스를 보시고 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뭐, 평소에 먹는 해독제, 뭐 사과 그런 거다 해서 갈아서 먹는 그 해독제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일상에서, 너무 이렇게 바쁘게만 살았잖아요. 예,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예, 그 일상에서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이 데일리 디톡스라는 거는 거기서만의 이제 그냥 일에 치여 사는 것보다 거기만의 일단 틈이나 휴식을 이렇게 하면서 일적으로만 살지 않고 예. 그런 이제 재미를 보면서 살자는 거죠. 그래서 뭐 일상에서 경쟁 시대잖아요. 경쟁이 엄청난 시대고 또 업무에도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서 일단은 휴식이나 예, 숙면 에너지 충전 다양한 컨텐츠들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푸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리모컨 이렇게 들고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자기 세상 디톡스가 뭐 일단 독 안에 독소를 빼낸다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일상에서 많이 스트레스, 업무나 그런 것 때문에 일병이나 그런 스트레스를 풀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독을 빼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자기만의 세상을 이렇게 휴식을 취하자. 예, 그런 거고요. 데일리 디톡스에는 뭐 랩라운지, 점심시간, 피트니스, EMS라고 전기근육 자극 운동법이 있어요. 그 운동할 때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하시잖아요. 근데 EMS라고 리모컨으로 도입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일상을 즐기자 이거죠. 예. EMS 전기근육 자극 운동법이라고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그냥 보통적으로 운동하시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장치 같은 거를 자기 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장치 같은 거를 자기 몸에 하면은 그 자극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면서 이게 운동 효과가 훨씬 그냥 평소에 하던 것보다 몇배 정도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EMS 전기근육 자극법이라고 독이 빠지는 건 그러니까 그 독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가던 업무 스트레스 그런 찌든 삶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단 휴식이나 그런 걸 하면서 잠시 쉬어가자 이거죠. 그래서 계속 바쁘게만 살면은 또 병에 그 기계도 계속 일하다 보면은 병에 걸리잖아요. 그런 거에 마찬가지로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쉬어가자 이건데. 근데 EMS 전기근육 자극법이라고 이게 훨씬 운동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런 일상 시간에 짬짬이 틈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운동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거죠. 휴식을 취한다기보단 일단 자기만의 이렇게 삶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수면 장애가 7천만이라고 하는데 노이즈 리듀서라고 백색 소음 사운드 스파인데 이게 무슨 툴 소리, 시계 소리 이런 식으로 다 시계 소리나 뭐 자기 소리 선택이 가능해서 노이즈 리듀서를 이렇게 하고 자면은 네 그렇게 하면은 더 이렇게 잠이 잘 온다고 하네요. 또 슬립 스코어라고 수면 상태 체크해 주는 트랭퀄리티 파드가 있대요. 그리고 캡슐에서도 잘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수면 장애가 많기 때문에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네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장치를 만들고 있대요. 또 보시면은 그러니까 출근만 하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익스트림 출근이라고 아침에 즐기는 바베큐, 뭐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놀이공원을 간다든지 새벽에 수박 깨기 대회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거 말고도 익스트림 물총 운동회, 새벽 화장품 뷔페, 화장품을 뷔페라고
직접 가서 화장품을 체험해 볼수 있대요. 그런 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도입이 되면 좋겠는데, 근데 일상생활에 찌든 그런 가동 업무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 컨텐츠를 만들고 있대요. 그게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대요. 최근 전에. 예.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즐기는 익스트림 출근이죠.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상 업무에 찌든 거를 이렇게라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보상 심리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 그렇게 하고 가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나라는 이미 이렇게 실행 중인 것 같네요. 예. 여기까지 대